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정확할 것 같지가 않아서. 가짜입니다. 아, 오늘 뭐 오늘 좀 많이 해. 가짜예요. 저렇게 우기니까 회심 뭐 얘기들 한번 가든가. 가짜입니다. 아, 확실해요. 가짜예요. 왜 가짜? 왜 가짜? 무조건 그냥 가짜야. 이유 이유는 이유. 내가 고정 사러 왔잖아. 정보가 있어 나중에. 뭔 정보가 있어요? 자, 의견을 이제 모아주세요. 가짜? 진짜? 저 가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가짜가 압도적으로 맞네요.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가야겠네요. 네. 페이크로 가? 예스! 가요! 가겠습니다. 예스! 진짜인데. 페이크 예스! 아, 진짜인데. 가짜 페이크 100%입니다. 자, 팩트 체크 정답 공개해 주세요. 아, 이거 결과 진짜 궁금하다. 정확히 얘기하니까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네. 네. 다진이가 웃었어, 진짜네. 어, 웃음이 진짜예요? 어, 웃음이 진짜야? 어. 설마! 아니야, 진짜 같아, 진짜. 잠깐만. 베트남, 전 세계에서 라면 가장 많이 즐긴다. 이 뉴스는 웃고 있잖아.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아니, 맞아요. 얘기했지. 야, 아, 얘기했잖아. 형님, 얘기하셨잖아.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쇼리. 자, 아, 캐시엠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데 말이죠. 그럼요. 가짜. 세계 라면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1인당 라면 소비량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꾸준히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부동의 1위가 한국. 야, 그래. 한국 못 이겨요. 근데 베트남이 3위예요, 심지어. 네팔이 네, 베트남 2위. 3위예요. 네팔 2위 뭐예요, 네팔? 우와. 왜냐면, 네팔은 에베레스트산 중턱에서 무조건 먹거든요. 아,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무조건 그래. 먹어요. 베트남이 1인 라면 소비량 세계 1위라는 기사. 이 뉴스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아, 여러분들, 경론 끝에 쇼리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오, 하나로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출발이 좋아요. 아, 출발 좋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자, 일단 말이죠. 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한 박스는 확보했습니다. 아, 오늘 강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요. 밖에 하나씩은 먹을 수 있네요. 네네네. 왠지 다 맞힐 것 같아. 자,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 뉴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었죠.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사진을 보여주고, 야, 여기서 가짜를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바꿨습니다. 뭐야? 어? 어떻게? 진짜를 찾는 거. 아, 근데 나머지 사진이 다 진짜 같은 가짜야. 4개 가짜야, 하나 진짜. 그렇죠.